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1824년 경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신사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에 전념하며 호국을 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근암공은 뛰어난 도덕과 문장으로 영남일대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이셨으며 대신사는 이런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근암공은 퇴계학파였던 자신의 학문을 영특했던 어린 자식에게 전수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신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며 엄청난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신분 제도는 어머니가 제가녀이면 문과 과거를 볼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대신사도 이 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려고 말타기, 활쏘기 등을 익혀 무과 과거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대신사가 17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대신사는 20세 때 화재로 아버지의 유물과 가산이 모두 불타 없어진 후 생활이 빈궁해지자 21세가 되어 배우지 못한 농사를 짓기보다 장삿길로 주유 천하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생업이 막막한 지식인들이 상업에 종사하며 활로를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대신사는 10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여러 학문과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에 백성을 보호해야 될 조정은 이미 힘을 잃었고 백성은 관의 수탈 대상이 되자 집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신사는 서양의 앞선 문물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 앞에 평등과 사랑을 가르치나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천국의 아편전쟁을 지켜보며 서양의 종교는 약소국을 침탈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인식합니다. 대신사는 이미 세상이 새로운 삶의 틀이 필요한 문명의 대전환기이고 이 세상을 바로잡을 구호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또한 현실을 직시한 자신에게 사명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대신사는 이제 10여 년 만에 장사를 접고 울산 처가로 돌아와 구도에 힘씁니다. 자신의 모든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도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855년 을묘년 32세가 되던 어느 날 울산 여시바위골 초당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대신사는 문득 비몽사몽간에 한 스님으로부터 천서를 받는 신비 체험을 계기로 구도의 방향이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36세에 생업으로 버렸던 철점이 망하며 생계가 어려워지자 울산에서 고향인 용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용담에 정착하여 불출 산회에 다짐을 하고 수련을 하신 지 1년 뒤인 1860년 4월 5일입니다. 대신사는 심신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 한울림의 가르침을 받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대신사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하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 하시는 한울림의 말씀과 오심 즉 여심 즉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 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한울림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한울림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대신사에게 백지를 펴고 붓을 들게 해서 종이 위에 영부를 그리게 합니다. 한울림은 삼신산 불사약이라고 알려주고 그것을 그릇 안에다 태워 냉수에 타서 먹어보게 합니다. 대신사는 수백 장을 먹어봅니다. 그러자 약했던 몸이 탄탄해지고 얼굴빛이 고와지며
선풍 도골이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자 영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영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천지만물을 이루시고 천지만물 속에서 작용하시는 하늘의 모습을 그려낸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영부는 본연의 하늘 마음이 되살아나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선약입니다. 그러나 정성과 믿음이 있어야 병도 낫고 하늘님의 기운과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사와 하늘님과의 첫 만남은 천도교 경전, 포덕문,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논학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신사가 처음 하느님을 만나 영부부터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가난과 질병,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사는 하느님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도와 일상이 하나가 된 대신사는 한 해 동안 주문과 숨고법을 만들고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며 교리 체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를 천도, 학은 동학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사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셨다는 수천주 사상이 세상을 구할 새로운 도라고 하셨습니다. 수천주의 삶은 누구의 통치도 억압도 받을 이유가 없고 누구나 주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당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모두 천지의 자식이며 그렇기에 평등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사는 지금까지의 사상이나 제도, 신분과 계급, 남녀노소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수천주 인내천 사상은 지금도 타종교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과 사람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신사는 당장 본인부터 실행을 합니다. 대신사는 집안에 있던 두 명의 여자 종의 종문서를 불사르고 한 명은 며느리로 또 한 명은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이는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평등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유학은 신분을 정하고 계급을 만들어 아랫사람을 천대하였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공경하는 천도는 이런 것을 능히 해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신분에 묶여야 할 이유도 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신사는 도를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도를 권했습니다. 도는 말과 행동을, 주문은 빠른 시간에 하늘님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강령을 받게 합니다. 대신사는 수도하는 방법으로 지기금지, 원위대강, 수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 21자로 된 주문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기금지, 원위대강 8자는 강령 주문이고 수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13자는 본 주문입니다. 대신사는 만권의 책을 읽어도 깨치지 못했던 자신의 깨달음에 비유해 13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려고 했습니다. 대신사가 원하는 지상천국은 사람마다 수천주를 깨달아 자유와 평등, 평화가 실현된 세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사람들이 도를 깨우쳐 인품이 갖춰진 지상 신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덕에 힘써야 했습니다. 구름처럼 용담으로 몰려드는 백성에게 동학을 가르치던 대신사는 유학자들의 시기와 관의 지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교로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1864년 1월 18일 관원에게 체포되어 3월 10일 41세로
대구에서 참형을 당합니다. 동학을 알리기 시작한 지 3년 뒤입니다. 이로 인해 동학은 국법에 위배되는 사교가 되고 동학도들은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신사의 명을 받아 2대 교조가 된 해월 승사는 관의 눈을 피해 가진 고초를 겪으며 평생을 포덕 교화에 바칩니다. 해월 승사는 대신사의 실천주 사상을 사인 여천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사상으로 발전시켰으며 3세 교조 의암 성사께서는 이를 인내천으로 정립하여 천도교의 종지로 삼으셨습니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세상의 모든 생명과 나의 관계 정립입니다. 세상 만물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형제자매처럼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절대적인 생명 사상입니다. 앞으로도 천도교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하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나 이를 깨달아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천도교의 실천주 사상이며 인내천 사상입니다.